2시 탈출 컬투쇼다. 지구촌 곳곳에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인 여러분, 해외 자원봉사하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푸른 대를 가르는 외양 선원 여러분, 원양 선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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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제주 JIBS 방송국 다목적으로를 찾으신 제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걸투 노래자랑 사회 담당 태균이가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옵고 안녕하옵고. 자, 걸투 노래 자랑 제주편 첫 무대를 열어주실 초대 가수분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받아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샤우팅 한 방이면 천지연 폭포가 뚫린다고 합니다. 대박 대박크. 네, 히든싱어 소찬이 편 준 우승자 제주도 소찬이 주미성 씨가 부릅니다. 현명한 선택. 박수요. 아주 심하게 박수. 왜 나를 보기는지 이젠 알았어. 정말 나보다 예전 그녀가 더 쉬웠겠지. 너는 그녀를 잊어 정리했다고 말할 때 한 번쯤 너를 의심했다면 오늘의 희롱 실패는 없었을 거야. 거짓말이라도 난 생생한데 난 몰래 지금 그 그녀를 만난 거야. 오, 자 이제 필요 없어. 이제 필요 없어. 모두 잊었을게. 손잡혀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연은 아냐. 어차피 넌 나를 사랑하잖아. 차라리 잘 된 거야. 사진을 봤을 때 한 번쯤 너를 의심했다면 오늘의 희롱 실패는 없었을 거야. 미안해하며 돌려준다더니 네 얘기 거짓말이라도 난 생생한데 나 몰래 지금 그 그녀를 만난 거야. 자 마지막 이제 필요 없어. 모두 잊어줄게. 안녕.
대박. 이거 그냥 지금 방송을 만약에 이제 듣고 계신 분은 아 소찬 씨가 나오셨나 보다 이러실 거예요. 대박이시네요. 야 이게 소름이 끼쳐서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땀을 흘렸잖아요. 네. 땀이 속도라고 확 시원해졌습니다. 와 주민성 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주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문자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노래에 지금 감탄하고 오는 문자들이 많거든요. 아 너무 잘하신다 진짜. 네 이혜정님께서 이 언니 컬트쇼 행사 뛰러 오셨나요? 너무 신나 신나. 와 네. 7914님 네. 성대에 고속도로가 있으신가 봐요. 뻥 뚫렸다고 그냥. 네 정말 행사하고 같이 너무 관객분들이 너무 흥겨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 주민수정 씨 오신다고 저희가 좀 연습을 시켜놨어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네.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예. 이분들은 방송 끝나자마자 여기서 쓰러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임 씨께서 오늘 초대 가수 섭외 현명했다. 현명했다. 감사합니다. 야. 제주랑은 좀 관련이 조금 있으세요? 아니면 아예 없으세요? 많이 있죠. 어떤? 네, 제가 제주도에 와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아, 제주도에 사세요 지금? 네네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오. 지금 현재 제주도민인 가수 이정님처럼 이제 시댁이 제주도라서 아. 이제 완전 이제 저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와. 네. 아 싫은데 시댁 때문에. 제 2의 고향입니다. 아, 네. 그럼 입도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11년 차. 네. 아, 꽤 되셨네. 도민이시네. 네. 네. 진짜로 너무 잘하네. 제주도에 와서 가수가 됐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이 노래를 좀 잘하나요? 어때요? 본인이 전국을 돌면서 행사를 또 다니시니까.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해요. 그래요? 아무래도 네 바다를 또 끼고 있고 이렇게 뭔가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두 번 노래자랑을 했는데 왜 그런 네. 분들은 안 오셨어요? 올해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올해를 위해서 이상하게 또 그런 분들만 피해 가신 게 아닐까. 네, 예. 정말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뭐 네. 그런 실력자 네. 나머지 분들도 이제 무대에서 놀고 싶으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온 거라서 기대가 엄청납니다. 네. 어느 쪽으로 혹시 기대를 하고 있나요? 저는 확실히 한쪽인데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황윤주 씨 문자 제주 차기 언니 목 디스크 조심해요. 목에 금이 1kg는 걸렸네요. 좀 네. 무겁긴 하네요 오늘. 좀 많이. 금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정말 좋으시겠어요. 행사를 좀 벌다 보니까 네, 좀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지현 씨께서 그런 광택 블라우스는 어디 사신 건가요? 스타일 죽이시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제주도에 로드샵 네. 제주도 안에서. 아니 이제 해외 해외에서 아, 블링블링하고 아주 예쁘시네요. 네, 진짜 이제 해외 공연도 또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해외에서 예. 또 하나 구입해서 무대에서 네. 저거 무대에서 입으면 예쁘겠다 이렇게 딱 혹시 컬트쇼를 예상하고 사신 건가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근데 오늘 머리색이랑 블라우스 비치는 그 금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아, 너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게 약간 이쪽으로. 좀 탁월하신 게 웹 디자이너로 또 근무를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원래는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거든요. 웹 디자이너? 네네네. 아, 한 15년 거의 한 15년 18년 정도 프리랜서까지 하면 하다가 네네네. 근데 원래부터 노래를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소찬이 씨 노래를 하셨던 거예요? 소찬이 형 노래도 하고 이제 락을 좀 많이 좋아하긴 했는데 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아. 웹 디자이너들이 밤샘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지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야 노래를. 이렇게까지 또 가수로 활동 하게 되다니 참 사람 인생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히든싱어 이제 소찬이 편에 나가면서 네 맞아요 이제 되신 건데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신청을 하시 그 전에 제가 서귀포 편에서 또 정국노래자랑 정국노래자랑 네 맞아요 네. 거기서 또 이제 우수상을 아~ 탔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겠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뭐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또 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야 그때 네. 우수상을 좀 차지하셔갖고 맞아요. 준우승을 이제 히든싱어에서 하시게 되신 그때 소찬이 씨 노래로 또 우수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에요? 이제 저... 그냥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그냥 그래서. 아 모르셨어요? 아유, 조금 참. 찾아보시고 오시지. 네. 아니 제가 컬트쇼를 하면 사고를 한 번은 쳐야 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윤도현님 노래. 아 윤도현 씨 노래로 락장을. 괜히 또 안 쳐가지 마시고요. 제목이 뭐였게요? 나는 나비. 아닙니다. 네. 땡.
네, 가리지 좀 말하는. 가리지 좀 마. 어, 네, 네. 야,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리시죠. 많이 모르시는데. 도현이랑 친구라 아~ 워낙에 그 노래 많이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윤도현님이 직접 또 SNS에 글을 남기셨어요. 아~ 노래가 유명하지도 않는데 또 불구하고 어떻게 또 제주도에서 여자분이 불러서 우수상을 탔을까. 그래서 트위터에 그때 또 맞아 맞아 왜 아니 태균 선배 목소리 말고 네. 우리 또 직접 한번 목소리 그래 가리지 좀 마 가리지 좀 마 가리지 좀 마 제발 영혼이 감출 순 없어. 와. 네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 좋아요. 야 시원하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상품 소개하고 나서 컬트 노래자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디지털 컬트쇼 제주 한주살기 프로젝트 컬트쇼 제주 좋다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대망의 하이라이트 제주만 올 때마다 빵빵 터지는 정말 와 어디서 이렇게 음치들이 모여서 텐션이 좋지만 음치들이 모여서 그렇게 와 제주를 즐겁게 하고 있었을까 노래자랑이 있는 날입니다. 컬트 노래자랑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광고 듣고 온 사이에 엄청난 분이 오셨어요. 야. 자 제주 특집 유일한 2회 출연입니다. 오. 월요일날 나오고 마지막 날이 오늘 또 예. 네, 출연을 하기 위해 와주신 제주 입도 한 달 반 정도 된 맞습니다. 미키 광수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제주에 와 있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 이제 바로 서울로 간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왔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출연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아 원래는 이제 그 출연하기로 돼 있지 않았는데 예. 월요일날 좀 제가 활약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컴백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못 봤지만 키티 강숙이라고 애칭도 얻어가셨다. 아니 어르신들이 강숙? 미키 강숙인데 그럼 미키 강숙 그러니까 아 키티 강숙이구나 그래서 키티하고 미키하고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키티 강숙이라는 키티 문자가 강숙. 왔어요. 네. 네. 예, 그때 처음 들으신 애칭이죠. 네. 와 박정은 씨가 물어보셨네요. 저 미키 강숙님 혹시 그게 성박물관 굿즈인가요? 그 옷이 너무 하트가 8만 개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야 하트가 하트가 버건디 색깔로 그냥 너무 버겁게 너무 많아요. 네. 제주도 성인 거기 말하는 거죠? 네네네 성박물관 그거 해외 배송 시킨 겁니다. 그래요? 오늘 해외 옷이 두 개나 있네요. 아니 주민성 씨 옷도 해외고 아니, 여기도 해외고 왜 제주도 분들은 해외 옷을 입나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해외 배송 시켰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중국에서 시켰다고. 오. 근데 오늘 성인 박물관에서 시켰다 그러네요. 진짜. 성박물관. 네. 성박물관. 네. 네. 제주도에 입도하신 지 한 달 반만인데 성박물관 가보셨나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가신 거 아니에요? 자주. 아니 가봤으면 가봤다고 얘기해도 되니까. 네, 뭐 어때요 성인인데. 아 예, 구경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네. 자 일단 바로 이어서 신예준님께서 미키 광수님 옷 구매처가 너무 궁금해요. 거긴 거르게요. 아 거기 직구 사이트. 예 직구 사이트로. 예 거기 좀 예. 공개해달라 합니다. 거긴 거르신다고요. 아 예. 그거 제 SNS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3759님 방청 중입니다. 그 옷 19개월 애기 입히고 싶네요. 이쁘긴 하겠다 애기 입으면. 애기 입으면 진짜 이쁘겠다. 아 지금 컬트쇼 나온다고 신경 써서 입고 나왔는데. 아니 이뻐요. 아, 괜찮아요. 네. 그때는 조스바라고 또 하다가. 네네. 진짜 몇 번 빤 조스바처럼. 몇 번 빤 조스바 같다 그랬지. 아 사실은 오늘 이게 못 올 뻔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왜요? 비행기 그 출발 시간이랑 탑승 시간이랑 헷갈려가지고. 어머머머. 3분 전에 공항 검색대에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와서 왜 안 오시냐고. 근데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이제 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한테 제가 너무 늦어서 하니까 먼저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했는데 제가 더 늦었거든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구나. 거기서부터 이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빠져나가서 좀 알아보셔서 샅샅이 좀 검색을 안 했어요 제가. 들고 막 뛰었는데 다른 항공사에 또 가버린 거예요. 어머머. 그러고 나서 여기 아니에요 하고 딴 데로 막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 덩치가 크고 막 뛰어다니니까 수배범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항에 내려서 제 차를 이제 공항 주차장에 주차를 했거든요. 어, 제주도에. 근데 마침 배터리가 나가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당황을 해가지고 비상용 키를 꺼내서 문을 여는데 이거를 잘 안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뒤에서 차량 절도범으로 진짜 미쳤다. 야, 미쳤어. 막 그림으로 신고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 방송 펑크다. 그렇지. 이 상황을 알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데 만약에 이 상황을 모르면 쟤 또 술 먹고 자가지고 안 왔다. 아, 그게 그 옷으로 입고 다니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야, 공항에서 그렇게 뛰신 거예요? 그 옷 입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덩치 이만한 애가 막 뛰어다니. 네네. 1991님께서 광수 씨 너무 길어요라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자, 오늘 광수 씨 사연 자랑이 아니고 오늘 노래 자랑이기 때문에. 예, 예. 네. 미경 씨가 오늘 갑작스럽게 오셔서 함께 우리 주미성 씨랑 심사위원을 해주십니다. 네. 제주 도민들의 노래 자랑 심사위원 해주시는데 심사 기준을 좀 들어볼게요. 아, 심사 기준은 JYP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스타일이에요? 이게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모창이나 흉내 낸다. 뭐 구간조가 사람 말 이렇게 흉내 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모창처럼 하면 점수를 안 주고 좀 못 부르더라도 그 색깔에 맞게 진정성 있게. 아, 본인의 색깔을 맞춰서. 네, 그러면 제가 점수를 후하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아까 같은 경우 주민성 씨 노래 같은 경우는 0점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앞에 어떤 노래 하신지 모르셨죠? 못 몰라요. 들었습니다. 정신없어 못 들었다니까. 네. 안 듣긴 잘하셨어요. 네, 뭐 잘못 왔으면 경찰이 와가지고 그 해명할 뻔. 야, 샘방 중에 잡아가면 진짜 웃겼겠다. 쫓아와서. 진짜 그럴 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 주민성 씨 심사 기준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 분들이 무대 선다는 게 이제 보통 다짐으로는 안 되잖아요. 생방송에 맞아요. 와, 그래서 이게 저도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그런 도전 정신, 자신감 그리고 관객과 좀 이렇게 호응하는 어떤 그런 좀 텐션 네, 그런 위주로 심사를 텐션 하겠습니다. 위주로. 네. 자, 심사 기준 들어봤고요. 참가자분들은 유념해 주시면서 노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컬투 노래자랑 영예 1위. 대상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엄청나지. 야, 진짜 엄청납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실물은 본 적이 없는 전설의 혜태 같은. 예, 저도 네. 저도 19년 됐는데 실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급은 많이 했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갈 거예요. 네, 전설의 그 선물. 양문형 냉장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선물 있죠? 네, 다른 선물 있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자체 심사평을 보내주시면 기발하고 재미난 심사평 골라서 소개되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쏩니다. 자, 그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부터 모실게요. 양문형 냉장고의 누님은 참가자들과는 다르다. 걸트쇼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칠순을 기념해서 막내 아들이 용기내어 마이크를 잡았다. 걸트 노래자랑에서 본 적 없던 효심으로 무장한 차금으로 1번 최민혁. 자, 안녕하세요, 최민혁 씨.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본인이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떠밀려서 나온 겁니까? 떠밀렸는데 제가 신청한 척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예, 누가 제일 많이 떠밀었습니까? 저기 앉아 계신 저기 최재훈 씨. 아, 아까 최재훈 씨 닮았다는 친형, 그분. 친형. 아, 아, 아버지 칠순을 맞이해서 첫 가족 여행으로 동남아를 가려고 했으나 컬투쇼 제주 특집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셨다고. 아, 진짜로? 일단 가산점. 일단 가산점. 맞아요. 가산점이 있어. 맞아요. 아. 그럼 누구 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랑 형이랑 형수랑 저 와이프랑 6명이서 바글바글 왔습니다. 아, 정말 너무 아까부터 오손도손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고 가족분들이. 네네. 예. 일단은 그리고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아버님께서 컬투쇼를 정말 즐겨 들으신다고. 진짜요? 들었어요. 네네. 운전하시는 일을 하셔가지고 좀 길게 운전하실 때마다 컬투쇼를 늘 들으시고 네. 졸음 운전하면 안 되니까 또 우리가 빵빵 웃겨주니까 또 네네네네. 네, 아버님이 또 그러시구나. 인상이 그래서 좋으시구나. 컬투쇼를 많이 들으시고 컬투쇼를 들으시고 웃어갖고 예, 미소가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진짜 많이 들으신 분들은 관상이 달라요. 아니야, 아버님이 직접 노래자랑에 나와도 되는데 왜 굳이. 아, 네, 그 아버지는 약간 댄스 전공이라서.
그러면 아버님이 나와서 옆에서 있지. 댄스를 쳐도 되는 거죠? 맞아. 이게 뭐, 맞아요. 뭐 이따 호응이 좀 좋으면 아, 나올 수도 있다. 혹시나 칠순 이시니까. 네네네. 칠순 잔치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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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그렇죠. 네네. 네, 아버님 칠순 전에도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죠? 네. 다들 거기 초대된 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아, 네네. 그나저나 이게 그래도 노래 자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보장이 돼 있나 왜 그러냐면 형수님이 신청을 대신해 줬다고. 아 예. 네. 네. 뭐 평소 노래하는 걸 듣고 신청을 그러니까, 해주신 건가요? 가족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내보냈겠지. 네. 그죠 그죠. 예. 네, 잘해요? 그나마 제가 좀 네. 그나마죠.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나서 나머지 가족은 어떤 상태인지. 예. 자 그럼 갈까요? 노래 준비됐죠?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그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인데 아버지가 그 일찍 주무시니까 그 일찍 좀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늦게까지 놀면서 좀 제주도도 좀 보고 자수잔치도 하고 하라고 이제 아름다운 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얼굴이 딱 그냥 효자상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제일 떨릴 테지만 여러분 응원 좀 부탁드리면서 자 최민영의 노래입니다.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야경처럼 반짝거리네 나는 널 재우는 샴페인 그리고 너는 날 깨우는 카페인 그대와 나의 밤이 아름다운 이 밤이 영원하도록 집에 가지 마 헤어지기 싫어 어떡하지 눈 딱 감고 말야 후딱 맞춰 놀자 넌 이제 시작이야 오늘 밤은 영영 오지 않아 정영 지금 당장 전화 걸어 엄마에게 늦는다고 하지 않은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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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 어? 좋나? 오케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유 아 올라오자마자 또 내려가시네 오 아 이거 뭐 노래를 좀 잘하시는데요 오 기본 실력 차라리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좀 실망이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요 네, 기대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노래를 좀 하셨네요 보니까 그죠 아 평소 좀 좋아해가지고 와 예 예 문자 좀 두 분이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김현욱 씨 뭐야 잘하는데? 진짜 잘했어. 네, 황현주님 이러면 안 돼요. 비웃으러 들어왔는데 잘하면 어떡해? 말문이 막힘. 다들 잘해서 실망인 문자예요. 네, 김태희님 냉장고가 보인다. 오. 이양선 씨. 네. 막날 잔치다 잔치 아버님 당연 나오셔야지 아버님이 또 무대에 올라오셔서 그러니까요. 또 같이 함께 또 맞아요. 신나게 흔들어 주셨어요 분위기 더 살았어요 진짜 네. 잔치 분위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냉장고를 받으면 제주도에서 받아서 실어서 서울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야 발상이 참 독특합니다 그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과정은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가겠죠, 육지로. 배송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제 들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저 주시라고 얘기하려고. 만약에 받으면 그거 어디로 가요, 냉장고? 일단 아버지랑 어머니 드리려고요. 칠순이니까. 네. 오. 근데 이제 양문이기 때문에 문은 제가 좀 한 개 뜯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노래를 그렇게 잘해놓고 이상한 재미없는 멘트 자꾸 섞으시면 감점 요소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심사위원 여러분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창법이 약간 조영남 선생님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감점을 줄라 그러다가 신나는 부분에서 확 바뀌더라고요, 본인 스타일로. 아, 그래서 저는 뭐 후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 선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까지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심사평이에요. 현재까지 1등. 자, 참가로 1번 최민혁 씨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미끼광수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주도의 호텔 왕을 꿈꾸며 제주도로 내려온 지 5년 야심차게 바닷가 앞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렸지만 손님들이 많지 않아 들리는 건 개소리뿐. 개소리를 동무삼아 연습에 매진했다. 참가 번호 2번 제주도의 트럼프 그리고 도비. 네. 자, 도비입니다. 이번에는 노래부터 들어볼게요. 인터뷰는 뒤에. 네, 참가 번호 2번 남성 듀오 트럼프와 도비가 들려주실 노래는요, 나훈아의 테스 형! 박수로 저기 있습니다! 예! Yeah. 초면이지만 7승 축하드립니다. 우라버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왜 웃니 너 미쳐한. 그리고 내 나쁨은 그 숨에 묻는다. 웃니 너 미쳐한. 그저 완전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야 개굴박이 피도 안 마른 것이 왜 불렀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야 소크라테스야 새와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나는 ISTJ 너는 뭐냐. 죽내뱉고 간 말을 그 말을 또 들었냐. 내가 어찌 알겠소. 미안 후다. 모르겠소 테스야. 야. 자, 희한한 조합입니다. 네. 네. 트럼프와 도비라는 팀인데요. 네. 네. 누가 트럼프 도비인지 자기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제주도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아, 트럼프. 네. 왜 트럼프예요? 호텔왕이 되고 싶어서. 포부는 아주 대단하네요. 네. 네네. 조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하게 게스트하우스. 네네. 트럼프 씨고 옆에 네. 계신 옆에 얼굴 공개하지 않은 분인데요. 도비 씨. 저희 집에서 일하는 도비입니다. 네? 뭐래? 저희 집에서 일하는 도비래요. 도비. 해리포터에 도비입니다. 나오는 집요정. 네, 도비. 왜 도비예요, 이름이? 태생이 그래서. 예? 도비로 태어나서 집에서 재택근무로 노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그 트럼프 밑에서 일하는 노비 같은 느낌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 도비 이렇게 해리포터 모습 좀 같이 그렇게 지은 모양인데요. 그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입니까? 피고용인.
같이. 맞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저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테스 형 노래를 하는데 옆에서 그 도비 씨가 더블링을 한 건가요? 어떤 그 화음을 넣은 건가요? 자꾸 중얼중얼.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투리로 한 거. 제주도 사투리죠. 중간에 주문을 외우시더라고요. 그 제가 영국산이라 제주도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제주 말처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땡땡땡 나왔어요. 땡땡땡. 뭐 아까 했던 멘트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한번 몇 개만 해보실래요? 네네. 너 미찬. 아. 예? 손을 너무 많이 떨고 계십니다. 예, 예. 아, 아 얼굴은 지만 가리고 있습니다. 왜 손을 이렇게 떨어요? 제일 덜 떨어야 될 사람인데 왜? 아 어떻게?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네네. 아, 그 눈에 올라온 게 신기할 정도네요. 정말 네네. 도전이 대단하신 분들. 이게 앞이 안 보여서요. 네. 아 근데 앞이 안 보이는데 왜 떨어? 다시 다리까지 지금 떨고 계세요. 어떡해. 지금 이정원 씨는 이거 복면가왕인가요? 원미연 씨는 이걸 연습을 했다고요? 겨털이 너무 신경 쓰여요. 자, 1112님께서 아 드디어 이제 오셨나 봐요. 우리가 기다렸던 음치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느낌이 저도 이분 얘기에 공감하는데 전수영님께서 이 와중에 남의 가정 칠순 축하까지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칠순 잔치하면 그 친구들. 아들 친구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노래하는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데 언제 여셨는데 잘 안 돼요 장사가? 연재를 한 6년 됐는데요. 어 근데 이제 애월에 있다가 성산으로 넘어갔는데 옮겼구나. 네, 성산이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네. 왜 옮겼어요 근데? 집이 없어서. 아 찾다 보니까 이제 네. 계약 기간 끝나고 그래서 옮겼구나. 네. 특별한 뭐 운영 방침이라든가 거기만의 어떤 뭐 이렇게 있으면 홍보를 좀 하세요. 아 저희 집이 이제 굉장히 조용하고 주변이 이제 밝은 데가 없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별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별 보기가 좋고. 네, 제가 별 안내를 드립니다. 별 안내. 네. 별자리를. 네, 별자리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에 저희 계란 고양이를 키우고요. 그래서 계란 고양이가 막 뛰어놀고 있으면은 도비가 옆에서 같이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오셔서. 개하고 도비랑 놀으라는 거죠? 네, 네, 네. 집의 구조가 계란 고양이 밑에 도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서열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서열이. 네. 제가 제일 미칩니다. 바람 불면서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진짜 도비같이 생겼네요. 네네. 지금 인터뷰 중에 문자가 왔는데 9939님께서 현재까지 2위요라고. 아니,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자 광수 씨 어떻게 보셨어요? 아 노래 중간에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웃겨주려고 피처링을 살짝 한 거를 그래도 좀 점수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씨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대에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큰맘 먹고 올라오신 거 맞죠? 네, 거의 뭐 손발까지 온몸을 떠시면서 이렇게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네, 그래도 조금 더 네. 점수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도비는 네. 빨리 그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다가는 실신하겠어. 여기서 질릴 것 같아요. 네. 약을 먹었는데도 약발이 안 받네요. 네네. 지금 계속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아요. 무대가 자체가 떨려가지고 지금. 자, 김동수 씨가 이런 제안을 해줘. 도비 얼굴 공개하면 가산점 좀 주세요 하셨네요. 좋다 가자. 잘생겼어요. 잘생기셨네. 네. 아니 괜히 벗고 나서 되려 덜 떠시는 것 같아. 벗고 나니까 괜찮은데 더 안 떠시는 것 같아요. 망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망했다는 걸 느꼈어요. 떠는 것도 연기였나? 네. 자 지금까지 상업으로 2번 제주도의 호텔 왕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결과를 기다려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업으로 3번은 박범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주도에 진짜 제주꾼이 떴다. 노래, 춤, 랩, 성악 그리고 타로까지 볼 줄 아는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 하지만 낮에는 제주도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선생님. 참가번호 3번 양하나.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 진짜 재주가 많은 분이 딱 어울리게 제주도에 지금 계시는 거죠. 재주가 진짜 많으신데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원래는 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전공하신 게? 아, 원래는 고등학생 때부터 타로를 공부를 했고. 타로를 그, 먼저 공부하신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는 이제 대학을 유아교육과 졸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성악을 또 하셨어요? 성악은 고등학생 때까지 했어요. 성악을 하시다가 타로를 하셨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타로를 가르쳤나요? 아, 그랬다 큰일 납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타로 봐주면 재밌겠다. 와. 아이들 저기 그거죠. 네, 장례도 봐주시고 하면 돼. 맞습니다. 랩도 상당히 좋아하신다는데 우리 미키 광수도 음원을 내고 랩, 네. 래퍼시잖아요. 월요일날 제 노래가 또 나갔잖아요. 폭격기라고. 예. 아, 죄송해요. 잘 몰라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우리 양하나 씨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는 누구예요? 어, 민희진 씨? 아, 네. 민희진 씨? 네. 그분이 래퍼시구나. 쿠키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실제로 진짜 래퍼 중에 좋아하는 사람? 저 개코님 좋아합니다. 아, 개코? 다 뒤에 개코를 좋아하는군요. 아, 예. 예. 혹시 지금 그 타로를 조금만 받을 수 있으세요? 네, 갖고 나왔어요. 오! 오! 그러면 테이블 좀 어떻게? 오, 네. 예, 실제로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난 저 뭘 들고 왔나 했더니 저기 타로 그 패드네요. 우리 그러면 곽범이 진짜 진심으로 컬투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제대로 해주세요. 장난치려고 또 하시지 마시고 딱 나온 대로. 곽범이 컬투쇼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왼손을 카드에 얹어보시고요. 마이크를 옆에서 좀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여기 광수 씨가 대주면 돼.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두 장만 뽑아볼까요? 두 장을 뽑아. 왼손으로 없어. 뽑아주세요. 아, 왼손 오른손이 중요하구나. 네, 중요합니다. 배우셨네요. 네. 자, 펼쳤습니다. 두 장이 나왔어요. 자, 지금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까다로운 점이 많은 방송 그리고 쉬고 싶을 때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야, 진심으로 나온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좀 껄끄러운 방송이고 진정으로 쉬고 싶을 때만 날 부른다. 아, 그럼 잘 보시면 진짜 침대가 있거든요. 근데 침대가 진짜 있네. 아니,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타로는 저한테 지금 그 침대가 나온 건 컬투쇼가 그만큼 편안해졌다라는 표현도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아, 없습니다. 얄짤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곽범 씨. 저 그 곽범 씨와 성박물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 네, 그 둘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네요. 자, 또 왼손으로 뽑습니다. 자, 왼손으로 또 두 장. 과연 두 장만 뽑아주세요. 진심으로 성박물관을 좋아하는 건지. 자, 나왔습니다. 아,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나는 성박물관을 좋아하는데 성박물관에선 딱히? 성박물관에선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일방적인 짝사랑이다 뭐. 네, 맞습니다. 제가 성박물관을 먼저 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와, 네. 이렇게 네. 진짜 전문가가 배우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면 정확한 거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하신 분이니까 저도 좀 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니, 입도한 지 한 달 만인데 제주도와 잘 맞는지. 제주도와 미키 광수가 잘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 이거 중요하다. 입도한 지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 세 장. 왼손으로. 왜 세 장? 여기 세 장 뽑네. 왼손으로. 형님 왼손으로 집중해서 뽑아야 된대요. 타로는. 타로 집중. 소중하게. 집중. 오, 뽑았어요. 세 장. 자, 뽑았습니다. 그림이 금. 일단 제주도 오시기 위해 돈을 많이 썼다라는 표현이 약간 나와 있는 편이고. 아, 근데 그리고 금화가 있는 그림이 네, 하나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비용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비용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제주도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데 이거? 이건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해가지고. 수레바퀴 그림이에요? 네, 제일 운명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 운명으로 여기 온 게 운명인 거네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또 컬투쇼도 제가 나오게 됐잖아요. 야, 잘 네. 맞는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건 따로 돈은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 주민성 씨는 뭐 따로 뭐 궁금했던 거나 아 저는 있습니다. 뭐요? 어떤 거죠? 저 평상시 너무 콜투쇼를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제 노래로 대박을 칠 것인지 네,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와 근데 이게 나왔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나오면 그래 이런 게 애매한데 뭐 기운을 받으니까 예,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카드 얹어 주시고 왼손 카드 얹어 주시고 자 주민성 씨는 과연 가수로서 대박을 낼 수 있을지 두 장만 잡아볼게요.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답니다. 왼손으로 한 뽑아도. 아 다행이다. 조금 잘못 나오면 오른손으로 뽑았으니까요 하면 되니까. 아, 그 맞아요. 금으로 된 컵이 세 개가 나오고 왕도 있어요. 하나는 왕으로 된 게 있는데 이건 뭐죠? 이게 표현이 너무 외골수적이라서 그 내가 대박을 터뜨리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요. 내가 내 길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래서 조금 더 대중성 가지면 좋다 이런 대중적인 노래를 만들어야겠네요. 야, 이거 진심이구나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다 맞아요. 보면 대중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제 노래가 장르가 지금 락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락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금 불모지라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겠습니다. 멋진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양하나 씨 타로 봐주셔서 감사한데 다른 분들은 어떤 해결책 같은 것도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컬투쇼가 귀찮다 하고 가셨잖아요 지금. 컬투쇼라? 저는 뭐 네 노래부터 들어야겠죠. 침대에 누워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양하나 씨 노래할 동안 누워 계세요 그 옆에. 자 이럴 때가 아니면 노래를 들어야 될 텐데요.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죠? 네, 아 아이고, 아 그 2PM의 하트비트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는 안무가 생명인데 뚝뚝뚝뚝 나오는 거. 안무도 준비하신 거죠? 아 그냥 저 그냥 대충 했습니다. 아 대충. 자 양하나 씨의 무대입니다. 하트비트. 박수요. Feel my heartbeat. Heartbeat. 잊으라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 네 생각만 나지? 안 할래 그만할래 아무리 내 자신을 달래고 또 달래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심장이 고장나버렸어 또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머리로 내겐 가슴은 왜 지만대는지 너를 잡고 놓지 못해 아직도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아 이별에 믿지 못해 누구지 마 나도 마음속으로 슬갈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를 이워나 올 리가 없는데 올지도 모른다고 왜 믿는지 가슴이 왜 말을 하는지 다 같이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그랬다는 걸 아무도 몰라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 listen to my heart My heart is beating.
My heart is faster and faster. My heart is beating faster and faster. My heart is beating.야, 와. 야, 이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와,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적인 무대였는데 혹시 와. 오늘 무대를 하기 전에 본인이 어떻게 될지 타로를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야, 진짜 침대가 필요하신 분은 양하나 씨 같아요. 제 침대 드릴게요. 네, 들어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웃다가 지금 햄스트링이 올라왔어요. 웃다 햄스트링은 처음 올라와가지고. 아, 권미연 씨가 제가 아는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음이 하나인 노래인가요? 예.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김지연 씨 웃긴다. 성악을 하셨다면서요. 야.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야 머리 아파. 문자가 많이 왔어요. 황 선배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네. 김유진 씨가 보냈습니다. 1절 안 끝났는데 지치심. 와. 와. 김하나 씨. 네, 김하나님 왜 스스로 빨라져서 스스로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가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 메인님께서 이 와중에 안무는 정확해라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아니 아까 그 뛰는 안무 있잖아요. 2PM 뛰는 안무. 그게 근데 원래 같은 손 같은 발 뛰는 건가요? 거의 100m 스프린터처럼 뛰더라고요 진짜. 와. 7520님 와. 선생님이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하신지 궁금합니다. 와. 예. 그나저나 다들 즐겁게 웃고 있는데 우리 칠순을 맞이하신 아버지 아버지 표정만 어두워지셨어요. 아, 뺏길 것 같은 거야 1등을? 더 센 사람이 와서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지. 아, 네. 맞아. 웃음기가 싹 사라지셨어요. 네, 심사평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심사평은 뭐 예술이라는 건 어쨌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웃기는 거는 솔직히 좀 웃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진짜. 근데 아까 그 심사 점수를 감점한다는 이유 있잖아요. 원래 가수를 흉내내는 거. 네. 너무 흉내내는 거 아니야? 춤? 아니죠. 이건 양하나 씨만의 무대죠. 아, 이거는 다른 분을 흉내냈습니다. 예, 어디 신내리신 분 같죠? 그 2PM을 흉내낸 게 아니라 다른 분을 흉내낸 것 같아서 후하게 점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씨. 네, 저는요 텐션 그냥 미쳤고요. 그리고 관객 호응도 미쳤고요. 시작할 때 끝났어요. 와. 이미. 그리고 끝났을 때도 누웠잖아요. 끝났어요. 그거는 안무 때문에 누웠는지 지쳐서 누웠는지 헷갈릴 정도로. 아니 사실 눕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과감히 눕는 모습에 저 예. 정말 웃다가 두통이 왔습니다. 지금 타이레놀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양하나 씨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 최고. 와 최고. 이게 좀 우리가 올라간 텐션을 조금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심사를 좀 해볼게요. 와 최고 최고. 태연. 네. 태연의 제주도 푸른 밤.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깡발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뭐야 갑자기 노래를 끊겨주면서
우리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노래 듣는 사이에 심사위원 여러분의 치열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영광의 대상 주인공이 정해졌습니다. 컬투 노래자랑 제주편 대상 발표해 주시죠. 자 이제 발표할 텐데요. 아직 지금 집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아 됐어요? 집계됐다고 합니다. 예, 뭐 와. 집계가 어려울 게 없죠. 아 예상을 다들 하시는데 축하해 주시는데 한 분의 표정만 계속 어둡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올 줄 알았던 아버님. 네네. 아니 아까 보니까 문 여는 거 리허설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노래장 제주편 대상은요 바로 바로 핫빛을 부르신 양하나.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자 양하나 씨에게는 컬투 노래자랑 대상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과 함께 양문형 냉장고를 쏠린다. 상패와 함께 꽃다발을. 네네. 자 참고로 참가번호 1번 우리 그 칠순 아버님의 아드님이 노래를 불렀죠. 최민혁 씨와는 막상막하였습니다. 진짜 네. 진짜 1, 2점 차이로 네네. 네,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100점 정도가 차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4명이서 점수를 주는데 100점이 차이가 나죠? 네. 네. 자 소감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 아 네 저 오늘 어머니 생신이신데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근데 죄송한데 진짜 짧게 성악 조금만 들어보면 안 돼요? 성악. 그래, 성악 조금만 네. 들어보자.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목이 좀 쉬어 있는데 괜찮아요. 나 네. 괜찮아요. 성악을 배웠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아, 이 정도 들어갔건 성악인지 가성인지 우리가. 자, 이 정도면 아까 본 타로도 제가 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아, 양하나 씨. 그러면 컬투쇼 제주도차 한주 살기 프로젝트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자 노래자랑 1등 하신 양하나 씨 앵콜 무대를 보면서 와! 앵콜을 봐요. 다시 한번 제주 JIBS 관계자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 방송놈들도 일주일 동안 고생했고요. 들어오신 시원한 여러분들 방청하신 제주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다시 다음 주에는 서울로 가고요. 내일은 서울에서 녹음했던 녹음 방송이 나갑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자. 땡큐! 땡큐! 안녕!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 네 생각만 나지? 안 할래 그만할래 아무리 내 자신을 털리고 또 달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심장이 고장 나버렸어.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머리로 날겠는데 가슴은 왠지 맘대로인지 나를 조심 이별을 믿지 못해 누구 만나도 마음 속하고 승열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 비워 올 리가 없는데 올지도 모른다고 왜 믿는지 가슴이 왜 말을 하는 다지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그 낯다른 걸 아직도 몰라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에러